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DJ 동키호테 DKHT입니다. 네, 16번째 게스트로 참여하게 돼서 되게 재밌게 봐주세요. 와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DJ 한민입니다. 네, 저는 이대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또. 아,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멈출 것 같지만 멈추지 않는 와우TV가 이번으로 벌써 16회가 됐습니다. 박수! 아~ 네. 상추 더 크게 앉혀? 네. 자, 계속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쌓인 자료들은 유튜브 채널 와우TV에 네, 계속 연재가 되고 있고요. 네, 와우TV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네. 그리고 아래 주소로 오셔서 한국 EDM 아티스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인공이 바로 옆에 계시죠? 네. 네. 대화 씨가 이 특별한 손님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DJ 동큐, DKHT, 뭐 동키호테 다 맞는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흔히 뭐 친한 분들 사이에서 뭐 DJ 동큐라고 가장 좀 편하게 불리고 있고요. 뭐 힙합, 하우스, 덥스텝, 뭐 커머셜 EDM까지 거의 모든 장르를 잘 소화하는 정말 올카인드 DJ이고요. 한국의 대표적인 베이스 뮤직 프로듀서이기도 합니다. 클럽의 음악 감독 경력도 아주 오래됐고요. 올림픽 공원, 이 잠실 공연씬에서도 단독으로 공연까지 했었던 로컬씬에서 정말 안 겪어본 게 없는 베테랑이고요. 더 자세한 건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인사 반갑습니다. 한번 해주시죠. 저 카메라 네. 한번 보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DJ 동키호테, DKHT, 동키호 다 셋 다 맞는 이름이고요. 네, 지금 베이스 뮤직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DJ 동키호라고 불러주셔도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우. 자, 먼저 새로 나온 싱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나왔죠? 네. 네. 클리핑 데이 앤 나이트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대화씨한테 제가 이 데모를 먼저 보냈었는데 네, 데모를 네, 데모 타입이었을 때 벌써 보냈는데 빨리 들었으면 좋겠다고 네. 기대된다고 그때부터 벌써 네. 네. 아, 저 진짜 잘 들었어요. 아, 네. 아,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저는 이 싱글 나왔을 때 와, 한번 터질 줄 알았는데 네, 네. 아직 한국에서 베이스 뮤직이 그렇죠 기대에 비해서 차트에서 그렇게 선전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해외 음악을 듣는 것처럼 진짜 드랍이 정말 짜릿했거든요. 네. 네. 일단 놀란 게 드랍이 세 개네요라고. 되게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네. 드랍이 세 개네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신경 좀 썼습니다. 그래서 그럼 대화 씨가 그 노래에 대해서 이제 뭐 평점을 주신다면? 아 제가 평점을? 네, 네. 노래에 대해서 네. 아 그 음악에 대해서 평점을 준다면 저는 10점 만점에 네. 아, 8점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원래 네. 10점은 이렇게 시대의 명곡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건 이제 한 넘기고 네. 9점 하면은 이제 올해의 음악 네네. 네. 아직은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되니까 네네네. 8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해 주신 그 또 대화 씨 평점에 대해서 평점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죠. 네. 저도 솔직히 만족스럽기는 한 작품이긴 한데 네. 생각보다 잘 나왔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기대를 저도 나름 했었는데 네네. 예, 뭐 발매하고 나서 그렇게 크게 아직은 반응이 없으니까 네. 그냥 그래도 10점 만점에 8점은 높게 네. 쳐주신 게 아닌가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점수에 대한 또 평점으로 네. 대응한다면 잘 듣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평점으로요? 네, 네. 10점 만점에 10점. 오! 아, 또. 시대의 명 평균이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싱글 표지가 상당히 강렬해요. 네. 근데 우리 이제 와우 앨범을 또 디렉팅 해주는 커버 앨범 커버를 디렉팅 해주는 우리 주신이가 주신아 고맙다. 주신이가 또 네. 고맙다. 네, 영상 평점 한번 해주세요. 아, 주신아 네. 고맙다. 바쁠 텐데. 우리 주 사장님. 네, 우리 이럴 때 그럼 그거 홍보 한번 해주셔야죠. 지금 우리 주 사장이 뭐 하고 있는지. 저희 그 아트 디렉터 주신이가 따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네.
예, 방탈출 카페를 지금 하고 네. 있어요. 어, 아, 이거 왜다? 네, 체인점인데 이름이 셜록 홈즈예요. 네,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 네, 대박 났습니다. 네, 대박이 나서 네, 지금 무슨 차를 살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외제차 중에. 네. 그 중에 네. 뭐 P사도 있고. 네. 포 네, 이런 네. 것도 있고. 네. 아무튼 디자인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디자인은 와우 이 크루나 이 이제 와우 활동에 대해서 네. 너무 또 자기가 너무 하고 싶어 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네. 너무 고맙죠. 그렇게 돈 많이 버시는 사장님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표지를 저도 이제 처음 딱 받았을 때 너무 유니크하다,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뭐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처음에 봤을 때 솔직히 놀랬죠. 그러니까 본인 눈이 이렇게 좀비처럼 네,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래서 아니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먼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을까. 솔직히 마음에 들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왜 이렇게 만들었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긴 했는데 너무 그러니까 솔직히 무서운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신이한테 물어봤죠. 이걸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만들었냐 했더니 아 요즘 힙합 쪽에서 유행하는 그런 코드고 이런 디자인이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 이제 수긍을 하고 그래도 제 눈이 너무 무서우니까 할로윈 같았어요. 네, 한번 부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눈동자를 좀 있게 다시 해서 한번 보여줄 수 있겠냐 했는데 별로더라고요. 눈동자가 오히려 있으니까 임팩트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때마침 10월이니까 할로윈이랑 또 맞잖아요. 아 컨셉이랑도 맞을 것 같다 해가지고 차라리 잘 됐구나. 뭐 커버도 되게 강렬한 이미지고 사람들이 커버를 보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게 생각을 했죠. 네. 아 그리고 이 음악을 어떤 아이디어로 작업하셨는지 좀 간단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어떤 아이디어로 만드신 곡인지 그것만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만든 곡은 아니에요. 솔직히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만든 곡은 아니고 단지 제가 음악을 틀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 곡에 놀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작업을 하는데 트랩을 작업한 지 좀 시간이 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뭐 한민이 형도 옆에서 프로듀싱을 같이 해주셨는데 그 생각했던 곡의 컨퍼런스도 생각을 하고 어떤 트랩 장르로 이제 트랩도 장르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런 장르 안에서 어떻게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다 그냥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빨리빨리 그냥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와우 지금 앨범이 시급하다. 지금 너밖에 없다. 네가 SOS. 네가 총대를 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미국 공연 가기 전에 부탁을 해서 미국 공연을 가서 데모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 네 오케이 이거다. 그래서 일주일. 네 일주일 만에 마스터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네. 아 일주일 만에 이런 곡이 나오는 건 참 그동안 쌓아온 내공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약간 좀 그 아다리? 뭐 이렇게 그게 좀 타이밍이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놀랬던 작업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Creeping Day and Night이 무슨 뜻인지 이제 크리피하다 그럼 아우 막 소름 끼쳐 막 약간 징그러워 이런 뜻인데 무슨 뜻으로 만든 제목이에요? 사실 곡 제목을 정하고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작업을 하면서 이제 보컬 샘플이 필요했어요. 뭐 래핑이나 이런 샘플이 필요했는데 그 샘플을 찾다 보니까 그게 얻어 걸린 거예요. 맞아요. 네. 랩이 나오는데 네. 그 샘플 네. 얻어 걸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앨범 커버랑 모든 게 다 아다리가 맞아 떨어져서 네. 근데 사실 주신이가 또 미국 유학파예요. 그래서 또 아마 그 제목이랑 음악을 또 듣고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네. 주신이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한 것 같고 아마 뭐 소름 뭐 밤새 뭐 밤낮 소름 끼치자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네, 그런 것도 소름 돋았어 뭐 이런 느낌.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라디오헤드의 크립을 좋아해서 그런 거기에서 나오는 크립의 뜻도 약간 소름 끼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뜻도 좀 네, 있기 때문에 뭐 난 쓰레기야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의미도 없잖아요. 근데 쓰레기 이미지는 아닌데 우리 젠틀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되게 부드러우신데 네. 그리고
이 싱글을 이제 작업하고 나서 혹시 뭐 새롭게 깨달았다거나 뭐 배운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사랑이 궁지에 몰리면 뭐라도 할 수 있구나. 미안합니다. 제가 궁지에 몰라서. 아니, 원래는 작업을 하려고 했던 곡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잘 하려다가 좀 어떻게 상황이 잘 안 돼서 네. 엎어지진 않았고 아직 현재 진행형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제 탓도 있죠. 제가 곡을 많이 만들어 놓기도 했어야 됐고 그 곡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더 했어야 됐는데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주일 만에 다른 곡을 만들어내는 감각은 제가 만든 거고요. 그래도 어떻게 잘 나와서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그 진행 중인 그 곡도 제가 지금 팁을 하고 있어요. 원래 마감이 음악을 만드는 걸 거예요. 그럼요. 네. 자, 근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저랑 이렇게 클럽에서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곧 있으면 이제 베라 음악 감독을 그만둘 건데 당분간은 좀 프로듀싱에 집중하고 싶다. 아, 멋있네요. 네, 그래서 그 DJ로서는 굉장히 큰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디 음악 감독을 내놓는다는 거.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지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좀 궁금해요. 솔직히